여러분 안녕하세요. 앞서 사진으로 보신 원피스 패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원형을 미리 그려보았는데요. 원형은 저의 앞전 영상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본 원형을 제작하는 방법을 담은 영상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기본 원형을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은 영상을 참고하셔서 제작해 두시면은 앞으로 저와 함께 계속해서 옷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 보신 원피스의 기장은 총 60cm, 기장은 허리에서부터 60cm를 그렸습니다. 이렇게 기장은 원래 옷의 기장은 뒷목점에서부터 잡으면 되는데요. 혼자서 패턴을 제작할 때 길이를 잴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죠? 그럴 때는 이제 원형까지는 허리이기 때문에 허리에서부터 내가 원하는 길이를 재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허리에서부터 60cm 정도로 기장을 정했습니다. 4분의 축도자로 해서 60cm를 정했고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뭐 아주 긴 길이는 아니고요. 만약에 좀 더 키가 크시다든지 좀 더 긴 원피스를 원하신다면 허리에서부터 한 70cm 정도 잡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샘플 사진에서 본 이 원피스는 60cm, 허리에서 60cm를 내려주었습니다. 자, 제일 먼저 원형을 가지고 이렇게 길이를 정해주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품을 정해주셔야 됩니다. 자, 품은 우리 원형이 4분의 바스트 플러스 2입니다. 자, 4분의 바스트 플러스 2는 일반적으로 소매를 달았을 때 두루두루 예쁜 핏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름이고 좀 너무 몸에 붙는 것보다는 좀 여유있게 제작을 하고자 한 2cm 더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자기 몸에, 자기 바스트에 4cm 앞뒤로 하게 되면 내 몸보다도 토탈 한 16cm 정도가 큰 그런 원피스가 된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먼저 자기 몸의 원형을 가지고, 원형은 자기 몸보다 2cm가 큰 겁니다. 거기에서 또 품을 나갔기 때문에 4분의 바스트 플러스 4가 되죠. 여기 2cm 해서 4분의 바스트 플러스 4가 됩니다. 자, 그러면 그 품을 그대로 쭉 내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제일 처음으로 기장과 두 번째로 품을 정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는 이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는 우리가 그 밴드가 있는 목입니다. 그래서 그 밴드 부분을 정해줘야 되겠죠. 밴드의 그 넓이, 폭을 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밴드는 2.5cm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뒷목과 옆목을 2.5cm 잡아서 이렇게 처음은 정선으로 선을 긋고요. 그리고 자를 이용을 해서 다시 정확하게 라인을 그려줍니다. 자, 이 밴드의 넓이는 2.5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블라우스 식의 원피스다, 블라우스 느낌의 원피스다 보니까 어깨 부분이 좀 작아야지 귀엽겠죠, 그죠? 소매에 퍼프가 들어가는 그런 소매이기 때문에 어깨를 조금 귀엽게, 본인의 어깨보다, 자신의 어깨보다 1cm 작게 이렇게 줄여주겠습니다. 자, 이 선과 그리고 이번에는 진동선을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이 진동선은 진동의 품이 2cm가 우리가 더 나왔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2cm를 더 내려주시면 적당합니다. 본인의 취향과 몸에 따라서 안 내리셔도 되고 내리셔도 되는데 조금 더 내리게 되면 더 편안하겠죠. 그러니까 품이 커지기 때문에 당연히 소매도 커져야 되겠죠. 그 소매를 커지게 하기 위해서는 진동을 내려야지 소매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진동선을 점선으로 그려주신 다음에 이렇게 잘 이용해서 정해진 선을 좀 더 예쁘게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깨는 좀 작으면서 소매통도 몸과 같이, 몸판과 같이 좀 편안하도록 내려주었습니다. 그러면 어깨가 1cm 들어갔고 진동이 2cm 내려가고 아까 품도 2cm가 나갔었죠, 그죠? 자, 이렇게 진동선을 그려준 다음에 이제 도련 부분을 완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래 도련의 폭을 늘려줄 건데요. 자, 얼마나 늘려줄지는 개인마다 다 틀리고 원하는 대로 늘려줄 수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이 옆쪽으로만 늘려주면 옷이 한쪽으로 처지겠죠, 그죠? 그래서 기장이 길면 길수록 좀 많이 도련을 넓혀줄 수도 있는데 저는 한 15cm 정도를 늘려주었습니다. 좀 더 후려한 느낌을 원하신다면 한 18cm 정도를 늘려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도련은 또 원단이 얇으면 좀 더 많이 늘려줄 수가 있고 원단이 좀 두꺼우면은 또 너무 무거우니까 많이 늘려줄 필요가 없겠죠. 자, 여기 진동선에서부터 도련까지를 연결을 해주도록 할게요. 선에서 사선으로 선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선 쪽이 이렇게 직선보다는 길이가 길어졌고 또 늘어남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사선 부분은 이렇게 직각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지도록, 그죠? 이렇게 아래 도련 부분을 직각으로 정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역선이 정해졌는데 여러분 너무 재미가 없죠, 그죠? 그래서 아무리 원피스가 허리라인 들어가지 않는 원피스라도 허리 부분 정도는 살짝 라인을 좀 넣어주면은 그래도 조금 날씬한 느낌이 더 나겠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 허리 부분에 복자를 이용해서 그려줍니다. 직선으로 반듯하게 그려주셔도 되고 살짝 라인을 잡아서 그려주어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허리 부분으로 한 2cm 정도가 더 들어가서 라인이 살짝 들어간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아래쪽에 직각이고요. 자, 이렇게 옆선을 완성을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 뒷판에 요크선을
마지막으로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판의 요크는 몇 cm가 정답이다는 없고요. 디자인에 따라서, 디자이너에 따라서 길게 할 수도 있고 짧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10cm 정도만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0cm를 내렸고, 그리고 뒤에 샤링 부분, 주름 부분은 3에서 한 4cm 정도 올려주면 됩니다. 저는 지금 일단 3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원단이 좀 얇다든지 뒤에 샤링이나 주름 부분이 좀 두드러지게 포인트로 주고 싶다면 한 4cm 또는 5cm까지 주름의 양을 잡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 대신에 주름이 크면 클수록 커지겠죠. 그래서 너무 품이 크다 싶으시면은 아래 도면 쪽으로 해서 이 주름의 양을 줄여주셔도 됩니다. 즉 여기만큼 주름 분량만큼 품이 커졌기 때문에 너무 큰 게 싫다면 이 도면 쪽으로 늘어난 만큼 줄여줄 수도 있습니다. 자, 선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골선, 여기도 골선. 자, 이 부분은 주름 부분입니다. 여기도 절개, 여기도 절개.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옆선은 여기 절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절개선. 이렇게 해서 뒷판의 패턴을 완성해 보았습니다.